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에게 친구가 생겼습니다. 달자씨라고. 제가 달자씨를 만난 건 두 달 전, 그러니까 5월 말경이었습니다. 어찌나 가슴이 뛰고 설렜는지 모릅니다. 가을이 단풍을 만나듯, 하늘이 푸르름을 입듯, 우리는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달자씨와 함께한 시간들은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달자씨는 하늘을 떠가는 구름처럼 몽글몽글했고 돼지를 치고 나가는 야생마처럼 힘찼습니다. 사실 달자씨는 알고 보면 전기 자전거입니다. 바퀴가 작아 귀엽게도 보입니다만 다른 일반 자전거보다 3배 이상 무겁답니다. 달자씨가 된 건 달빛마을 자전거여서 그렇습니다. 별빛마을로 갔으면 별자, 은빛마을로 갔으면 은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달자씨가 딱입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달자씨와 이곳저곳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달당대교까지 한강 자전거길을 한 바퀴 돌았고요. 아라뱃길을 따라 국토 종주 출발점이 되는 인천서해 관문도 다녀왔고요. 창릉천과 공릉천을 거쳐 파주 해일이까지 돌고 왔습니다. 달자씨에게나 저에게나 마주치는 모든 길은 난생 처음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낯선 풍경이 주는 신선함은 사람을 참 맑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더군요. 달자씨와 청량한 바람을 맞으며 달릴 때 지금 이 순간 참 좋다 라는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두 눈에 온몸에 풍경이 꽉꽉 담겨져 막 부자가 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전거 길을 달리며 만난 보물 같은 풍경들을 가끔 꺼내보고 싶어 액션캠을 구해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영상 도입부에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라는 가요 한 곡을 연주해서 넣어보았습니다. 좀 슬픈 곡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극한 슬픔과 지극한 기쁨은 뭔가 통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선곡해보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나면 그 뒤로 2시간 정도 경쾌한 어쿠스틱 기타 연주곡들이 이어집니다. 힘들고 지친 날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하염없이 멍 때리고 싶을 때 이 영상이 쓸모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